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다. 무한하다. 네. 예전에 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하. 네. 뭐 어떤 그 포인트에서 인간의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하신 건가요? 아주 옛날에 뭐 90년대 때, 뭐 80년대 때 그냥 장난처럼 했던 이야기들, 상상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때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되게 실현되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무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게끔 뒷받침해준 그 과학기술의 발전도 정말 눈부십니다만 일단 그 과학기술의 그 눈부신 발전도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상상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먼저 가야 과학기술이 맞아요. 사실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건데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인간의 상상력이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초등학교 이제 열리면서 로봇 나오는 거? 로봇 나오고 로봇이 굳이 거기서 나와야 되냐고 산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죠? 나오고 네, 로봇 뭐 나오는 거는 아직은 아직 안 나오죠. 실현이 안 됐죠. 아직 그거랑 안 됐어요. 또 타임머신. 타임머신. 네, 타임머신 아직 실현이 안 됐고요. 그렇죠. 네, 뭐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가 이렇게 각광받는 기업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라는 CEO의 그 진짜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라고 불렸었던 그 상상력이 그렇죠. 그 회사의 포텐을 이렇게까지 키워낸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을 이제 우주에서 살게 하겠다는 그 원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력과 포부를 조금씩 조금씩 현실로 바꾸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게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어떤 하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심지어 영화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화성으로 이사해서 사는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들 까지도. 근데 그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좀 들어요. 맞아요. 최근에 개봉했었던 승리호도 승리호 같은 네, 경우에도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비참했지만 그 많은 것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상상의 인간의 상상의 한계가 없다라는 게 뭐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얘기이겠습니다만 우리 악기의 분야에도 이 맞습니다. 상상력 때문에 새롭게 저희가 음악적으로 누리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엄청 많죠. 네. 맞아요. 그런 악기의 그런 기술의 발전도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요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뭐 이펙트의 사운드가 그냥 단순히 좋아지는 그런 사운드의 계량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막 맞아요. 무슨 막 지지직 소리를 내면 뭐톤 클라우드에서 막 톤을 막 받아오지를 않나. 맞아. 뭐 트루 템퍼먼트라 그래갖고 막 피치를 막 프렛별로 막 조정을 하지를 않나. 막뭐 머리통을 없애질 않나. 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펙터랑 그 아이패드랑 연결해가지고 그냥 블루투스로 다 그걸 조정하고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런 상상력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런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먼저 상상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 갭을 메워나가는 게 또 우리의 음악적인 세계관을 확장하는 좋은 그런 방법이자 연습론이 되지 않을까 연습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악기는 C200인데요. 네. 사실 대단한 상상력이 필요한 악기는 아니거든요. 뭐, 여러분은 뭐가 바뀌었는지 100에서 200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사실 생각해보면 고포우드도 그 사운드 필러라는 상상력에서부터 출발한 좋은 자기들만의 어떤 되게 유니크한 기술력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저 안에다 뭐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펙자의 탑만 바뀌었습니다. 네. 탑만 바뀌었어요. 네, 솔리드 시더예요. 자, 솔리드 시더. 지난 시간에 시트캐스프로스에서 솔리드 시더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탑솔이 된 거죠. 탑솔에서 이제 299,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21만원에서 299,000원. 결국에 아직 20만원대 안에서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영역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스펙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China. 전장 98.5cm, 무게는 1.54kg, 두께는 102mm, 구프렛 뒷둘레는 82mm. 자, 쉐입은 하이브리드 클래식. 바디는 기본적으로 클래시컬 클래식에 가깝고요. 대신에 이제 너트 너비가 48mm로 줄어들어서 연주감을 조금 편안하게 개량한 형태입니다. 상판 솔리드 시더.
탑솔 모델이고요. 축구판 아프리칸 샤펠레, 피니쉬는 전부 다 매트, 마호가니 스탠다드 U쉐입 내기 14대1 오픈기어, 본넛에 48mm 너트 너비, 로즈우드 지판, 플랫 지판 공률, 스케일 길이 648mm, 19 미디엄 프렛, 브릿지는 로즈우드, 사운드 필러가 포함된 모델이고요. C300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C200 스펙 살펴봤고, 과연 100과 뭐가 다른지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시더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스프로스가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촥 퍼지는 느낌. 시더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쭉 밀고 가는 느낌. 맞아요. 좀 상당히 편안한 느낌이죠. 네. 가벼운 느낌이 좀 덜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사운드입니다. 네, 따뜻하고 편안하네요. 뭐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뭐 싼소리 그렇게 싼소리가 막 나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20만원대에 기대하는 소리보다는 훨씬 좋은 괜찮은 사운드를 퀄리티 뽑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 계량형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그 장난감 소리 택택택택 하는 그 나일론 줄이 아니고 고무줄 같은 소리.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거의 느낄 수가 없는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여러분들 클래식 기타 정말 쓸 일 없긴 한데 가끔씩 데모 만들 때 딱 몇 소절 그냥 솔로 잠깐 하거나 아니면 아르페지오 앞에 몇 개 할 거 필요해 이런 거 할 때 내가 좋은 거 사긴 좀 그래 너무 막 그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이 정도 있으면요 사실 맞아. 그냥 슥 지나가는 퀄리티로는 맞아.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도 네, 솔로 같은 거 해도 사운드 이쁘고요. 이런 기타들의 이제 약점이 톤 괜찮은데 그 튠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 맞아요. 그건요, 녹음하고 튠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그냥 요 사운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이런 거. 이거가 클래식 기타로 끌고 가야 하는 클래식의 감성이 주가 되는 곡이라면은 뭐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중간에 양념처럼 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굳이 무리해서 라인업을 늘린다기보다 이런 서브 기타 같은 그런 가격대에서 잘 효율적으로 그렇죠. 정리하시는 그렇죠. 것도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뭐랄까 그 장비 구성에서 그 절약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 하기에는 충분히 퀄리티가 나와요. 자, 그럼 요것도 좀 강한 플레이 우당탕 한번 해볼까요? 힘이 좀 더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 시간과 다르게 그 택택한 소리가 좀 많이 없었죠. 네. 그렇죠. 피지컬이 좀 더 좋아. 탑솔이라는 데서 오는 네, 맞아요. 네, 그런 피지컬의 차이도 분명히 맞아요.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C200은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네. 그대만이 들려요. 그대만이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될것 같습니다. 그대만이. 네, 이렇게 C100과 C200 이제 연속으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명곡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손편한 세상 이렇게 주셨어요. 손편한 세상. 네. 그렇죠. 그 약간 유저들에게 좀 친화적으로 넥감을 주기 위해서 쓴 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사운드를 조금 더 입혀준 것 같아요. 이 귀 편한 세상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귀 편한 세상? 그렇죠. 귀 편한 세상. 손편한 세상. 귀 편한 세상. 저는 가성비 100점 이렇게 드렸었는데 C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에게 해서 근데 뭐 C200으로 가성비 200점 이렇게 드릴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가성비는 여전히 괜찮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좀 확실히 포커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탑솔의 무게감 이렇게 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쿼드 가동해 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씨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만 1점 올랐어요. 사운드 17점, 가성비 18점, 편의성 17점, 디자인 12점, 총점 64점으로 1점이 올랐습니다. 자, 저는 사운드 1점이 올랐는데 가성비 1점이 떨어졌습니다. 사운드 18,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2 해서 저는 그대로 63점입니다. 해서 평균 점수는 63.5. 오. 지난 시간에 비해서 0.5가 오른 점수, 아주 약간 미세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C200 같이 살펴봤고요. C300은 여기서 또 0.5가 상승해서 64가 나오지 않을까? 해봐야 알겠지만. 해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또 이제 30만 원이 넘어가면서 그렇죠. 엔트리급의 그런 어떤 가성비의 메리트를 조금 잃고 사운드는 제자리인데 가성비가 1점 떨어진다던가. 그렇죠. 뭐 그럴 이런 수 있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도 나일론입니다. 계속 오늘 나일론이 많네요. 콜트의 제이드 E 나일론 259,000원. 지금 C100과 C200의 딱 중간 가격대. 네, 오늘 가성비 싸움 아주 박터지네요. 박터지네요. 네, 박터집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건 클래식은 아니지만 얼스미니 E 에디론닥 299,000원. 오늘 200,000원대에 거의 뭐 혈투를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제이드 E 나일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